안녕하세요. 서울의 맛있는 식당을 소개하는 호우맘입니다. 호우맘의 일곱 번째 이야기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쇼게 떡볶이 포장마차입니다. 이곳은 대치역 대치 레미안 팰리스 정문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있는데요. 갈 때마다 사람이 많아 저는 아이들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포장해 와서 집에서 여유롭게 먹는답니다. 포장마차라 그런지 가격이 착한데요. 떡볶이 2,500원, 튀김 2,500원, 순대 3,000원이랍니다. 떡볶이는 딱 옛날 떡볶이 맛인데요. 달짝지근하고 적당히 매운 밀떡이랍니다. 아이들도 매우 좋아할 맛이랍니다. 튀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. 바삭하고 맛있습니다. 사장님이 튀김을 잘 튀기신답니다. 순대는 오소리 감투와 같이 포장해 오는데요.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. 잡내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아 좋습니다. 대치동 바쁜 학생들을 위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곳이 별로 많지 않은데요. 이곳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해요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